아~ 혼자 먹기 아깝다. 그래요? 이거 뭐 한치의 양보도 없는데요? 아~ 너무 맛있어요. 아, 맛있겠다. 우리 너무 푸짐해서 삼계탕은 혼자 먹을 수 있지만 이건 여럿이 나눠서 먹을 수 있고요. 그러네요. 푸짐한 음식이어서 안 돌아올 거야. 한 마리면 전국적으로 맞습니다. 1인분인 삼계탕과는 달리 보통 3, 4인분은 거뜬히 된다는 이 누룽지 백숙. 자, 그 푸짐한 맛을 따라서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침 딱 완성이 된 백숙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자, 여럿이 먹는 양이다 보니까 잘기 아주 듬직하죠. 자, 이 널찍한 냄비 하나를 아주 가득 채울 정도입니다. 자, 거기에 이어서 무엇이 안 되는데요? 이게요. 바닥에 누룽지가 있었군요. 네, 손바닥에 누룽지가 깔렸는데 탁탁탁탁 긁어내서 요령조게 엎어내면 번쩍스러운 누룽지가 쑥대기 속으로 안착을 합니다. 모양 보십시오. 누룽지는 따로 하나 있으니 그게 아니었군요. 백숙과 누룽지가 한꺼번에 한 숯에서 어우러져가지고 노릇노릇한 누룽지가 한 숯에서 한꺼번에 만들어져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솥 안에 닭과 누룽지가 함께 있기 때문에 맛도 두 배가 된다는 누룽지 백숙. 이 닭도 닭이지만요. 저는 이 누룽지가 아주 제대로입니다. 누룽지만 먹어도 네. 여기 타면서도 부드러운 식감에 더위 먹어 달아난 기운까지 몰아줄 것 같은데. 자, 때문에 올 여름 들어서 누룽지 백숙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이거 보기만 해도 속풀이네요. 누룽지는 약간 눌려야지 맛있다고 이렇게. 그쵸, 노릇노릇하게. 탄 게 아니고요. 그냥 죽 먹는 것보다 나는 다른 느낌이 있어서 좋아요. 식감이. 예, 그렇지, 그렇지. 향이나. 아이고, 그러지. 아이고. 멤버의 물 마른 거나 누룽지 물 마른 거나 틀리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 비계를 한번 들어가 봐야겠죠. 한 1.5kg 정도 되는 토종닭을 쓰고 있습니다. 와. 자, 기름기를 제거해서 잘 손질해 넣고요. 이 솥 안에 찹쌀과 정체불의 국물을 좀 뿌립니다. 자, 그 위에 손질한 닭을 넣고 전통적인 마늘, 배추, 인삼 같은 재료들을 넣는데 불린 녹두야. 녹두. 예, 맞추셨습니다. 저희 집에 오는 손님들이 녹두가 들어가서 정말 너무 고소하고 맛있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자, 이제 육수를 넣어서 이제 불리에 올려놓는데 여기에 누룽지 백숙의 첫 번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누룽지는 안 들어가요? 누룽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룽지는 누룽지 백숙의 누룽지는 마지막 조리할 때 맨 솥의 맨 밑에서 나오는 겁니다. 저절로. 자, 이해되셨습니까? 구운 누룽지를 넣는 게 아니라 안에서 누룽지가 만들어져서 나오는 거죠. 자, 그 요술 같은 비법 잠시만 기다리시고요. 아이고, 같이 전통 삼계탕입니다. 아, 왔다 갔다 해. 전시가 여전히 사람들은 가득하고 고추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예. 이번에 몇 개요? 16개 합이. 한 번에 16개. 자, 이럴 때 필요한 건 뭘까요? 스피드. 그렇습니다. 속도죠. 뚝배기에 닭을 옮겨 담아서 한 소금 끓여 나오자마자 금세 나가네요. 자, 개수 보시죠. 아, 예. 보니까 바로 나오던데요? 아, 바로 나와요? 아, 오자마자 바로 나오던데요? 준비한 것처럼. 자, 이런 빠른 스피디의 비계를 찾으려면 시간은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제는 4시간 전인데요. 아침 7시. 그럼요. 우리가 4시간 동안 삶잖아요. 4시간이요. 이 닭은 그런 육개닭하고 틀리잖아요. 자, 살이 단단한 대신 맛이 좋다는 평아리. 움추를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삼 하나, 예. 마늘, 대추 하나, 마늘 하나요. 쌀하고 곁들여 넣거든요. 그래야만 이 주먹에서 빠져나가지를 않아요. 쌀을 같이 넣으면. 자, 하루에 소비되는 양이 엄청난 만큼 재료들을 채워넣는 작업. 두 차례 반복을 해야겠죠. 아니, 마지막은 다리를 꼬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구멍 해가지고 꼬는. 이야. 아, 양반다리하고 계시네요. 아우작하네, 바로. 자, 이렇게 오래 삶아도 속이 터져 나오지 않도록 점잖게 양반다리를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커다란 소태. 이분들을 차곡차곡 쌓아줍니다. 한 소태 몇 마리나 들어와요? 90마리요. 오. 한 번에 쌓는 양도 어마어마하죠? 네. 자, 그런데 닭이 이렇게 많은 반면
들어가는 약재는 좀 소박해 보입니다. 아유, 그러게요, 그러게요. 이거는 해동치 나무거든요. 해동치 나무요.